네. 그런 의미에서 전상 선수가 데뷔전 펼쳐가지고 2승 1패 전성적이거든요. 대단하죠. 예, 경기를 많이 할수록 경기감이 오는 거예요. 빠르게. 맞습니다. 자, 과연 김태경 주장은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 철구로 선수의 분위기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자 김태경 주장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김태경 주장인데요. 아, 전상 선수가 나오네요. 오랜만이네요. 예, 아까 김정우 해설님이 보고 싶다고 했던 매치거든요. 전상욱 선수를. 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호감이 가는 선수였었고 워낙 그 e스포츠에서 자신의 이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또 SK텔레콤 T1의 예, 주력 멤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상욱 선수 같은 경우도 그 현역 시절 전성기에 있었을 때도 어떤 우승 가능성이 있는 테란으로 꼽히긴 했지만 사실 우승을 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또 가지고 있는 비운의 테란이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개인스타 리그에서도 아쉽게 탈락을 하면서 요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해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카드라 생각하기 때문에 김태균 주에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확실히 적그에겐 프로토스보다는 테란이 안정적이다. 김태경 선수는 뭐 적을 만나도 안정적인 느낌인데 네, 그런 선수가 어디 뭐 많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테란 내보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게임인데 이해준이 1승 선봉으로 나와서 1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테란 전상욱 선수가 서킷 브레이커에서 어떤 경기를 보일 수 있을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상욱 선수가 제가 확실히 지금 이제 기억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이 전성기 때 정말 4강도 갔었던 아 그럼요 네, 스타리그에서 4강까지도 갔었던 아주 강력한 테란이었고요. 특히 이 선수의 스타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예전 그 김정민 해설의 어떤 현역 같은 느낌? 아 약간 뭔가 제 느낌은 뭔가요? 아 100만 년도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 동물로 비유를 해볼게요. 네, 동물로. 전상욱 선수 약간 그 곰 닮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곰이 근데 실제로는 의외로 빠르잖아요. 곰이. 아, 빠르죠.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근데 사납고. 예, 잘 모르시면 이제 좀 느리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전상욱 선수가 약간 느릿느릿하면서도 한 번 나가서 파괴를 시켜버리는. 아, 그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친근해 보이지만 곰은. 사실 그렇게 친근한 동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동물.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네, 상당히 이제 무섭죠. 네 그런 곰인데 글쎄요 제가 그 살면서 곰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곰에 비유해 주시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네. 네 전상욱 선수는 제가 평가 판단하기에는 네, 이 선수는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게임을 단순하게 해요. 아, 이 선수보다 게임을 단순하게 하는 선수가 없는데 이게 좋은 뜻입니다. 아, 좋은 뜻.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초반에 뭘 해야 될지 많이 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진 8배럭 아니면 안바닥에 멀티. 아, 딱 두 가지만. 극단적으로 거의 두 가지만 해요. SK텔레콤 T1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종족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아 전상욱 네. 선수 때문에요. 자 그런 네. 의미로 본다면 8배럭의 어떤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예, 대각선거리라는 핸드캡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철구 선수가 그래도 다행히 대각 전차를 하고 있고 아... 시비 한마당이지만 예. 드론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는 예, 무난히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 싸움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 대각선을 이용을 해서 잘 막기만 하면요 예, 투해처리 미탈리스크나 뭐 이런 걸 가게 돼도 테란에게 무난하게 이기는 네 그런 상황을 철구 선수가 지금 첫 번째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냥 아 봤어요. 네. 특히 비탈을 좋아하니까 자. 딱 좋죠. 한 번 더 때리고 빠다가 잡힐 뻔했어요. 네, 마린의 네. 체력을 깎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 하는 드론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뭐 멀지만 전상욱 선수는 벙커를 짓는 액션 정도는 취해주고 드론을 그래도 빼게라도 만들어야지. 아 자, 이어 벙커. 근데 어중간한 위치 벙커 이거 원래 전매특허예요. 전매특허. 드론 빨리 넘어야 돼요. 자 드론 지금 미네랄 찍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바로바로 가야 돼. 바로바로.
자 여기서도 벙커 거의 완성을 시켜놓고 지을까 말까 지을까 말까 예. 고민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 잡고 오 점수 좋았습니다. 자, 이게 벙커링 실패해도 드론을 잡는 잡고 마린을 살려나 가면 그게 더 이득이거든요. 예, 게다가 이 미네랄 클릭할 수 없는 지역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마린들이. 와, 와. 머리 쓰네요. 저사구 대대 무침이다. 마린 두 마리 잡히고요. 네, 한 마리 더 잡겠다는 생각. 세 마리까지 드론 두 개 잡혔습니다. 그렇죠. 총 3기? 3기 총 3기 예. 이런 벙커 취소하고 앞마다 입구 줄이고 저그는 본진에서 일꾼한테 대여섯 마리 겨우 미네랄 처치셨으니까 테란이 미네랄도 많이 먹고 있다 이러면 앞마다의 커맨드 한번 지워버리고요. 그렇죠. 자 이해준 저글링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자 벙커 안 건드리고 그냥 갔거든요. 예, 이 얘기는 어쨌든 본인도 머리를 좀 줄였기 때문에 빠르게 가서 뭔가 좀 이득을 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자 이것도 벙커까지 안전하게 지어요. 전상우 비트발 안 줄려는 거죠 지금. 네. 마린드 4개예요. 근데 이거 철구 선수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저글링을 잃게 되면 또 저글링 또 뽑아야 돼요. 지금은 본인이 어찌됐든 드론 동원하느라고 자원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론 뽑아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냥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투의 처리 뮤탈 빨리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레언 누르고 모든 미네랄을 전부 다 드론으로 빨리빨리 찍어서 좀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아 레어 바로 올리면서 드론들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해준 자 역시나 뭐 뮤탈리스크를 워낙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자 2승까지 또 분위기를 업하면은 오늘 HTML과의 그 경기 예상을 HTML 이길 것 같다고 예상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그렇죠. 예. 뭐 이번 그 가방파 프로리그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팀 중에 한 하나죠 HTML. 네. 또 재밌는 사실은 개인 리그 지금 8강에 간 선수가 HTML 2명, STX도 2명이네요. 그렇죠. 김태경, 이명규 선수하고 STX에는 이제 조일장 그리고 변현재 선수. 네. 변현재도 물 많이 올랐거든요. 네, 변현재 원래 그 스타일이 굉장하잖아요. 화끈하고. 예, 막 특히 뭐 저그에게 그 옛날 빌드는 리버 들고 와서 리버로 저그 이기고 이런 게 변현재라서 네, 이 선수의 그런 변화무쌍한 점을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합니다. 전성욱 선수는 아마도 먹으면서 어쨌든 뭐 상대방 또 정찰을 계속적으로 보내주면 좋을 텐데요 전성욱. 자 지금 보면은 전성욱 선수도 뒷심이 굉장히 센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회 처리 상태에서 레어를 빨리 올리되 승부수를 띄우는 대신에 어떤 뮤탈 쪽에만 완전 올인하기보다는 해처리를 여기다 지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 올인인데 대신에 저글링까지도 한번 그 힘을 써가지고 내가 추가 멀티를 다른 스타팅 지점에 가져가면서 어떤 하이브 운영을 하기보다는 레어 단계에서 끝을 내겠다는 마인드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아 지금 이해준 선수 그렇죠 멀티 자 해처리 하나를 뭐 사실 다른 가스 멀티를 먹어도 되는데 본진 짓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의 멀티를 하는 척한 다음에 네 그걸 미끼 삼아서 한 타이밍 잡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근데 여러 가지로 병력 위주에 왜냐면 앞마당 지역에도 드론이 아주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적당수 그렇죠. 3회차리 딱 돌릴 만큼만 해놓고 저글링을 몰래 생산해서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경기를 한 번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저글링 뮤탈로. 보통 이런 저글링을 많이 쓰는 네, 뮤링 스타일은 파이어벳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있어야죠. 어설프게 나가면 싸먹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쓰면 네. 저글링만 싸워도 그냥 이거네요. 저글링만 싸우는데요. 아 저글링이 아, 약간 좀 늦게 들었어요. 근데도 저글링 박자 안 맞아요. 네 마린스 조금 줄여준다. 마린스 아 오히려 손해봤죠 이해준이. 아 심각한 실수. 오 마이 갓. 야 이건 이보다 더 심각할 수가 없는 실수. 안타깝네요. 이게 저는 그 저글링을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머리 바이오닉 병력 정도로 보고 아 이 저글링을 싸울만 해서 내가 압승을 거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덮쳐야 되는데 방금은 오히려 뮤탈라 할 때까지 놔뒀다가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으로 같이 덮친다든가 이런 게 더 나을 뻔했죠. 나오는 병력을 보고 네. 정확히 같이 달라붙으면 네,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박자가 위에 게 약간 더 이게 마린이 그렇게 모여있을 때 스팀을 딱 맞는 그 순간에 싸우게 되면 이렇게 다 죽어요. 좀 아랫게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좀 기다렸다 싸우지. 에, 조금 더 침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해준 와 진짜 대박이네요. 참 아주 멋지게 스팀을 잘 쏴주면서 매딕스도 적절했고요. 자 지금 비탈리스크 돌리는데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해준 선수 네 지금 이해준 선수는 사실상 뒤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뮤탈리스크가 단순히 시간 벌고 약간의 견제가 아니라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뮤탈리스크가 활약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은 투베럭이거든요, 전성우. 어, 입구. 자, 지금 마린들이 이거 뚫립니다. 자, 이 정도면 가야죠. 자, 이 정도면 갑니다. 메딕 하나가, 예, 메딕 3기 대 성근 3이시면, 예, 충분히 이게 딱 뚫을 만큼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해준 선수 역시 백포가 있다 보니까 뮤탈이 가면 머리 메딕 빼겠지 했는데 이게 아... 전상욱 선수가 그렇다고 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니,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피해주면 더 좋죠. 역대 전성우.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던 SK텔레콤 T1입니다. 네. 네, 정말 그 역대급 프로게임단 그리고 역대급 그런 시절을 보냈던 최강의, 네, 팀 중 하나가 SK텔레콤 T1인데 거기에서 주력 테란이었어요. 네, 이거 다 잡아도 저그가 손해입니다. 섬세한 게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 외에 다른 부분 평가 하나하나 해볼 때는 전상욱 선수는 역대 테란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테란이거든요. 그럼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세대였던 연보성 선수가, 에, 어떤 뭐 정말 그 단점 없이 단단하고, 예, 정말 똘똘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전상욱 선수가 줬었어요. 아, 이건 뮤탈 다 녹는데요, 이해준. 와, 그러면서 이제 뭐 역전의 여지를 주지 않는 벌쳐도 나오고 있어요. 네, 완벽하게 그, 지금 배럭도 3개밖에 없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좀 심각하게 주는 상황을 만들고 뺄 때와 들어갈 때 이런 타이밍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정민 해설도 이제 뭐 현역도 해보고 군대도 갔다 와보고 잘 아시잖아요. 이게 군대 갔다 오면 사실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근데 아, 전상욱 선수가 금방 감을 잡고, 그러니까 연습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선수 요즘 연습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철구 선수가, 네, 러쉬 타이밍을 잡긴 잡았었는데, 아, 입구적인 이것까지는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어떻게든 버텨봐야 되는데요. 예, 이해준 그래도 잘 맞고 있습니다. 이해준, 어, 잘 맞고 있어요. 네, 이번에 뮤탈 컨트롤은, 예, 확실하게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죠. 예. 막는 이해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한타를 막았던 뮤탈리스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발키리. 발키리 하나. 네. 근데 추가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게 그냥 무난한 형태의 경기고 추가 다른 지역에 삼캐스 멀티가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양산이면 얘가 달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상욱 선수가 원래 약간 멀티태스킹 할 때 실수 나올 때가 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식의 자잘한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뮤탈을 컨트롤 잘해주면서 야금야금, 네, 포인트를 좀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준 선수가 지금 야금야금 병력들 잘 잡아먹긴 했는데요. 여기서 좀 더 활약을 해야겠죠, 뮤탈은. 자, 멀티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는 전상욱입니다. 미네랄 멀티. 자, 이러면서 어찌됐든 좀 짜내는 형태라도 이 뮤탈리스크만 뽑지 말고, 네, 예, 지금 어떤 러커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어찌됐든 지금 승부를 보기에는 좀 힘든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스컬즈를 또 너무 많이 뽑았어요. 예, 발키리가 좀 겁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뮤탈리스크를 가지고 제이 멀티는 좀 견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마당에 터렛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발키리를 보고 조금 의식해서 많이 뽑았네요. 이게 너무 좀 과하게 뽑은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냥 발키리 뽑기보다 베스 뽑는 게 전상욱 선수한테 훨씬 낫고요. 네, 이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스컬즈가 와서 한번 잡아주고 스컬즈가 한번 잡아줍니다. 자, 어찌됐든 이해준 선수는 뮤탈로 시간 꽤 벌어야 돼요. 네, 이런 플랜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네, 이해준. 네, 시간을 조금 더 벌면서 9시 멀티를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오, 이런 건 괜찮아요. 컨트롤 좋아요, 이해준. 요, 조금씩. 어찌됐든 뭐 무리한 어떤 진출과 더불어서 머리맨이 좀 힘을 빼놨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시간대가 온 거고, 예, 뮤탈로 이렇게 시간 벌면서 드론이라도 좀 채워놓고, 예,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전성우 선수도 좀 침착하게 병력들 움직여줘야 돼. 와우! 이건 이해준의 컨트롤로 조금씩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네, 또 전성우 선수가 이런 식의 멀티태스킹이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9시 지역이 안전해질 때까지 시간을 거의 벌 수가 있고요. 야, 이거는 마린스 줄이면서 시드라 뽑고 있습니다, 이해준. 자, 그러면서 이제 럭커비한테 해야 될 거고요. 이 와중에 벌처가 빠져나와서 저 지역에 드론 못 뽑게 하는 행동도, 예, 전상우 선수 괜찮습니다. 결국 무탈만 제거하면 사실 전상우 선수가 두려울 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좀 심각하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면서
네, 득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데미지를 은근히 많이 줬죠. 지금 어느 정도 만회는 네. 했어요, 이해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무난한 상황에서 이 정도 득점이면 사실 저가 너무 좋은 건데. 네. 애초에 그런 시작이 아니다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준 선수가 좋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안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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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네, 지금도 테란이 확실하게 좋은 게 히드라 리스크를 찍었다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되면 테란이 한번 나올 때 갑자기 그걸 잡아줘야 돼요. 뭐 자기가 먼저 조금 더 잘 잡고. 근데 테란이 이렇게 골리오닉. 네, 골리오닉이죠. 네, 골리오닉 이렇게 계속 찍어주게 되면 이거 진짜 고달픕니다. 특히 마린이 1기압 돼 있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아, 발트리 또 한 번. 아! 조심해야죠, 발트리. 이걸! 아, 뮤타를 너무 잃었어요, 방금은. 아, 온니 히드라인데 업그레이드도 안 된 히드라거든요, 지금. 네! 아, 좁은 길! 네. 진짜 터프하긴 터프한데.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뮤탈이 좀 쉬는 내긴 했지만 어찌됐든 두 번째 미네랄 멀티가 너무 쌩쌩 잘 돌아가서 이건 뭐 저 미네랄 멀티가 잘 돌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니까 굳이 게스 골리아스 게스 적게 먹거든요. 아, 그렇죠. 네, 또 전상우 선수가 SCB를 생산 기가 막히죠. GG! GG! 조합 자체가 아 조금 아쉽네요, 예주. 네, 한 타이밍 상대방이 레이트 메카닉을 할 것이다. 그럴 때 히드라를 한번 밀어붙여야지라고 했는데 전상욱 선수가 진짜 병력 생산, SCB 생산 이런 게 진짜 끝내줍니다. 1대1 스코어를 만들면서 STX에서는 다음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왠지 김봉준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이렇게 되면 뭐 프로토스나 역시 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지금 뭐 프로토스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뭐 김봉준 선수나 이제 김윤중 그리고 변현재 선수. 예. 근데 사실 전상욱 선수는 또 프로토스도 똑같이 플레이입니다. 이 선수는 종족 가리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좀 때려잡는 스타일이라서 네. 네, 힘에 밀리지 않아요. 아, 김윤중 선수를 내보내네요. 네, 김윤중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험이 훨씬 더 많고 네, 그리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네, 김윤중을 내보내면서 네, 지난번에도 이 전상욱 선수가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으니 그것을 예,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겠죠.